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9월 24일 요원 밸런스 패치 소식입니다. 발로란트 챔피언스가 마무리된 현 시점, 챔피언스에 등장한 요원들의 픽률 데이터가 총집계되었는데 부동의 1, 2순위를 놓치지 않는 체인버와 피드의 높은 픽률과 함께 뒤를 이어 KO의 준수한 성능과 특정 맵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스카이의 기용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위권에는 1% 선택률을 기록한 유로와 레이나의 데이터가 남게 되었죠. 이번에 진행하는 PBE 테스트 밸런스는 최근 급부상한 척후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듯 페이드, KO, 소바, 브릿지, 스카이 중 이미 몇 차례 패치가 이루어진 소바 브릿지와 너프가 예정된 페이드를 제외한 KO 스카이의 밸런스 패치 예정과 낮은 선택률을 보인 유로와 레이너의 추가 버프 예정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스카이와 KO 소식입니다. 스카이의 인도하는 빛과 KO의 플래시 드라이브는 향후 팀파이트에 성능을 집중했을 때 그 위력을 좀 더 높이고 개인 교전 위주의 상황에서 사용할 때 그 위력을 감소시키지만 스킬 메커니즘의 이해도와 숙련도에 따른 보상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의 인도하는 빛의 경우 스킬의 비행 속도가 증가할 수 있거나 그에 따른 스킬 사용 범위 증가로 팀 교전에 활용할 때 좀 더 준수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어 보이고 스킬 사용 후 무기를 수합하는 속도가 감소하여 버프 전 성능으로 롤백되거나 섬광이 터진 후 실명 지속 시간 이 감소하는 등의 패치 방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KO의 플래시 드라이브는 스킬의 사용 범위가 변경되는 패치일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라인업에 강제적인 변경이 생기는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해당 방향성으로 패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짧은 거리로 던지는 우클릭 사용의 경우 실명 지속 시간이 감소하거나 먼 거리로 던지는 좌클릭 사용의 경우 좀 더 유연한 스킬 사용이 가능해지는 변경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발로란트의 목표는 현재 스카이와 KO가 타격대의 성능과 비슷하거나 더 능가하는 혈황을 문제로 그렇지 않도록 변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합니다. 다음 레이나의 눈총 변경 소식입니다. 레이나가 눈총을 시전 후 피킹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검토 중이며 거리가 먼 전장에서 눈총을 적에게 사용할 때 더욱 강력한 각도와 날카로운 파괴도우로서의 능력으로 변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총을 사용 후 주무기를 수합하는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어 보이며 피닉스가 버프된 5.01 패치 때 피닉스의 섬광 캐스팅 시간이 짧아진 것처럼 눈총 사용 속도를 증가시키는 패치 방향성을 적용 중에 있고 눈총의 효과 범위를 증가시키는 등의 패치 방향성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유루의 기술 변경 소식입니다. 유루가 차원 표류를 사용할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준수한 반격을 유지하면서도 성능의 위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습의 실명 지속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에서 섬광에 피격당할 경우의 지속 시간에서 더 증가한 실명 지속 시간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고 먼 거리에서 섬광에 피격당할 경우의 지속 시간 또한 증가한 시간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발로란트가 지속적으로 솔로 경쟁의 밸런스를 맞추기보다 팀파이트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듯 보이는 이번 패치 방향성을 유저들에게 어떻게 제시할지 변경 사항이 수행될 때까지 적응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지만 이번 패치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다면 다시금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